안녕하세요. 트로피나인으로 학습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트로피나인 학습법 들어가는 법 프로그램 다음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으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크롬 창 들어가셔서 맨 위에 주소창에다 트로피나인.com 이렇게 치시면 벌써 이렇게 팝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저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다운로드 칸 있으시죠? 다운로드 누르셔서 요거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럼 왼쪽에 이렇게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요 실행 파일 EXE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다 0초 남음했으면 벌써 다된 거예요. 요 동그라미 이제 완성돼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클릭해서 열으세요. 클릭해서 폴더 열기. 자, 누르시고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깔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설치되고, 저는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다 설치되셔야 돼요. 여기 프로그램, 요거, 원, 투, 쓰리, 세개다 설치되셔야 되고, 설치 종료하시고, 이제 다시 홈페이지 가시면 학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이구. 닫았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설치가 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마시고, 컴퓨터, 이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홈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 북마크 있으시죠? 이게 네이버 그 익스플로러 창에서는 즐겨찾기랑 비슷한 기능인데 여기 눌러 놓으시면 북마크 수정해서 북마크 완료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크롬을 열었을 때 제가 크롬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위에 상단에 이 바가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더 많아져도 우측 누르시면 또 밑에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마다 주소 치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서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온라인 학습 바로 가기. 자, 그러면 자기한테 어사인된 이렇게 책이 다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책 아니라 싱코 데마요라는 책에 먼저 시작됐고요. 1, 2, 3, 4, 이네 레슨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1, 2, 3, 4까지 학습을 하시고 오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월급 과제를 내드렸거든요. 월급 과제는 여기 롤플레이까지 있는 거 이게 먼저 이제 오셨을 때 화요일 날 해오시는 거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목요일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다 학습하셔야 되는데 어제 학원에서 다 했는데 레슨 1만 못했어요. 친구가 타자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요 보케블러리하고 딕테이션 하게 하시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요거 뛰어넘으시고 이제 클래스카드에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차례차례 눌러서 학습하는 법은 실제로 이제 만나서 해드렸으니까 동영상 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제 서빈이한테는 이제 안내를 못한 것 같은데 공부를 잘 하시게 되면 어떤 상이 주어지냐면 어워드 눌러보시면 랭크 바로 가기에서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기 트로피 받으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15등까지는 본사에서 멋진 상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본사에서 상금은 안 줘요. 저는 상금을 드립니다. 1등에서 5등까지는 뭐 6,000원, 은상은 5,000원, 동상은 4,000원. 그래서 이 15등, 전국 15등 안에 들기 참 어려운 일인데 거기 있는 과제를 다 100점 맞을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안될 것도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연속 6개월 동안 전국 탑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 90, 100등 안에만 들어도, 그 과제 한 상을 보통, 여기 한 칸에 100원씩 해서 한달 하면 3,600원의 상금이, 장학금이 쌓일 텐데요. 두 배로 드려요. 그럼 7,200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장학금이 많아지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항상 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